헌법 11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16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 선거운동과 관련돼서 균등한 기회 보장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 공영제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맞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정당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후보자에게는 부담시킬 수 없다. 요거는 맞는데 정당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부담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선거 공영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거운동, 자 선거운동의 개념과 관련돼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에 포함돼요. 그래서 예전에 2000년도 초반인가 이제 낙선운동, 후보자를 딱 시민단체 후보자를 정해서 당선되지 못하게 낙선운동을 막 펼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선거운동 그 이제 뭐 할 수 없는 자들이 한다, 뭐 아니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 뭐 이래서 그것도 선거 운동에 포함된다고 그 판시를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이제는 선거 운동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선거 운동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선거 운동 자유 원칙.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선거 운동 자유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58조 2항 본문에서 그러나 공직선거법 2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해요.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막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하게 되면 굉장히 혼탁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그 예외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회균등 원칙, 헌법 116조 1항 선거운동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에서는 각 후보자에게 시간상, 방법상, 그리고 비용 면에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부당한 차별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가하는데, 이제 시간상의 제한, 그 다음에 인적 제한,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법상의 제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간상의 제한을 보시면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원칙. 그래서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일 전일까지 하나에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한정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거기간 개시일 이런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선거 기간은 대통령 선거는 23일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는 14일이에요. 이것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선거 기간이나 다음 각호의 기간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장애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요거하고 선거 운동 기간 하고 요걸 보시면서 저 기간을 이렇게 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근데 선거 운동 기간이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원칙으로 하고 요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뭐 14일 막 이렇게 되면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14일 뭐 23일이고 여기서 이제 그 선거 기간이 이제 선거일까지인데 여기서는 선거일 전일까지니까 요거보다 하루씩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짧은 거야.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원칙. 그러니까 요 기간이 아니면은 선거 운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은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정치 신인들 그 현역 의원들이야 이제 TV나 많이 노출되고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은 데만 해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요 기간만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게 하면
너무 짧죠?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이제 예비 후보자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그 다음에 요 뒤에 부분은 좀 여기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정재왕 교수님 교과서를 참조해서 썼는데 그 정재왕 교수님 교과서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개정이 된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2012년도에 그 개정이 되면서 이제 삭제가 됐는데 요게 이제 계속 교수님 교과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교과서를 이제 옮기다 보니까 요게 그냥 들어갔는데 요 명함을 직접 주면서 요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음에 요거를 추가를 해서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한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 방지 지지 호소 등의 선거 운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조문 59조 단서 제1호하고 60조의 3. 여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 선거, 그러니까 뭐야. 선거 운동 시간상의 제한에 의해서 사전 선거 운동이 금지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예외로서 예비 후보자. 그래서 예비 후보자는 그 공직선거법 60조의 2. 그러니까 교재는 567페이지에 보시면 대통령 선거는 선거 1년 240일.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 1년 120일. 그 시간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되면은 그뭐 예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한 송수 간 직접 통화 방지 지지 호소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선거 운동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사전 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등. 그래서 오늘이 그 2월 12일인데 지금 이거 후보들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인적 제한과 관련돼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라고 하여 선거운동 자유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일정한 신분자,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그다음에 자 올해 그 선거 연령이 바뀌면서 18세 그 이상으로 바뀌면서 요 교재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18세 미만으로 여기도 수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자, 근데 특히 이 언론인과 관련돼서 요거는 자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할수 없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것도 이제 정재환 교수님 교수에서 압축한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약간 넓힌 거예요. 그 공직선거법 60조를 참조해서. 그래서 쭉 이렇게 가다가 공직선거법 53조 1항 2호 내지 8호 등에 해당하는 자 등. 특히 8호.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저기에 나와 있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정부투자 상뭐 직원 뭐 이렇게 쭉 가면서 뭐 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가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 요게 있어요. 이 언론이 요걸 말하는데, 종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2015년 12월 24일인가?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종래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으로 규정했다가, 2015년 1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으로 개정을 했어요. 자,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냐면 요 다음 판례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낙곰수 아시죠? 낙곰수. 나는 꼼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어준하고 주진우
김어준 방송인하고 주진우 기자가 그 정봉주 의원인가? 그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원 유세를 막그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그때 이제 그 팟캐스트 그 거기를 이제 운영하면서 그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이다 라고 해서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공소가 제기되고 그거를 이제 그 법원에서 다투다가 요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해당하는 그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뭐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도 어떻게 그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에 포함됐냐고 하면서 다툰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 뭐라고 그 판시를 했냐면은 일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 그 범위가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정하지 않은 채 그냥 포괄 위임했다고 해서 일단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라고 했어요. 그거는 교재에서는 그 포괄 위임 금지 원칙과 관련된 418페이지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쪽에서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뿐만 아니라 교재는 572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예요.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를 했어요. 왜냐면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 이 사람들이 그 방송에서 막그 누구 뭐 정봉주를 찍어라 막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 유세하는 데 가서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한 경우 이런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언론 매체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시민이 언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보편화된 오늘날 심판 대상 조항들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범위는 지나치게 이제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에서 허용되는 이제 언론인이 뭐냐면 각종 학교에서 학부 발행하는 경우랑 전문 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 제공 교환을 목적, 기업 홍보 또는 제품 소개, 법인 단체 등이 소속 그 구성원들의 공지사항, 정치에 관한 보도 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도 막 이렇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이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판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6월 30일 판례예요. 2016 6월 2013 헌가일 판례인데 그 낙곰수 그 구성 그러니까 김어준하고 주진우 기자가 그러니까 위헌법률 그러니까 요게 그 법원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그 법원에 이제 공소 제기가 된게 20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그걸 다퉜는데 이걸 이제 2016년 6월 30일 날 판단을 하면서 2015년에 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요거는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도 똑같이 규정됐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 그러니까 위헌 결정한 그 내용하고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요게, 근데 그, 김어준하고 주진우는 2012년도에 이제 그런 행위들이 이제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소 제기가 됐으니까, 자기한테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고 국법 조경, 국법 그 공직선거법 규정을 다퉜는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2015년 12월에 개정된 지금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면서 요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심판 대상을 확장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법으로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문을 확인하시다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언론인 그게 포괄위임 금지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 판례가 나오기 전에 2015년 12월에 이미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도 현재 그냥 이렇게 규정돼 있다라는 거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게 좀 걸기적 거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그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언론인 그 범위가 이제 포괄위임 금지 원칙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위험 결정이 났다라는 거. 이제 일단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인적 제한을 같이 살펴봤고, 그 다음 방법상의 제한. 그래서 뭐 선전벽보 개수 제한이라든지 소형 인쇄물 규격 내용 및 제한, 현수막, 어깨띠 표찰 수기 등 이렇게 쭉 방법상의 제한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도 포함돼요. 위반함으로써 징역 또는 특히 100만 원. 우리가 항상 TV에 보면은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뭐 90만 원, 막 이런 게 나오죠. 지금 은수미 성남 시장이 그 1심에서 90만 원인가 나왔는데 2심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형하기는 150만 원, 그러니까 당선 무효시키려고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 그 항소심에서 그 뭐 반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이 150만 원 구형한 것보다 두 배에서 300만 원을 구형해서 지금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 기준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다음에 당선인은 저런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특히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아, 당선인하고 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의 선고를 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그래서 당선인하고 나머지 분들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셔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공직선거법 264조 265조에 규정돼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요게 이제 앞에 이제 선거권 쪽에 그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 가지고 계신 분 221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선거공용제란. 선거공용제는 선거의 관리를 국가가 담당하게 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래서 헌법 116조 2항 아까 보셨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여 선거공용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헌법 제116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